어휴, 이건 또 뭐래. 가만히 있어도 더운 날씨에 가마솥에 불을 올려 커리를 끓이는 식당. 와, 게다가 그 열기로 짜파티까지 직접 구워내는데. 와, 부엌에 불 난 거 봐라. 열기 와. 봐봐. 와, 진짜 센 불에 단다. 짜파티구나 이게. 어? 짜파티. 넣어 저 안에다가. 와, 부는 거 봐. 공갈빵처럼 된다. 어, 오, 완전 천연 화덕이네 이게. 지금 구운 거, 지금 구운 거. 캐나이? 오케이. 우와, 뜨겁나. 뜨겁지. 뒤늦게 왔네. 아. 어쩐지 바보같이 아. 바로 나온 거를 집더라. 조금 식혀야지. 아. 식혀야지. 어, 어떻게? 오, 안 뜨거워요? 엄청 뜨거운데. 내리야. 아우드맨데다. 바삭바삭하다 야. 짜파티는 정제되지 않은 밀가루로 만든 빵인데 식감이 조금 거친 편이다. 그거다. 딱 속에 설탕 없는 호떡. 난이 쌀밥이라면 짜파티는 보리밥이라고 할까? 야, 환호 봐라. 좀 잘하거든. 자. 잔디깎이 잘하고 100대야 이거. 오, 부풀제. 힌두교를 믿는 인도에선 닭고기나 염소고기가 인기 만점. 염소고기로 끓여낸 머튼 커리는 이 식당의 대표 메뉴다. 야. You like mutton? 머튼? 땡큐. 땡큐. 네, 디스. 자, 이무라. 네, 짜파티. 네, 짜파티. 야, 나는 이게 버튼입니다. 어, 질긴 느낌? 어때? 휘둥포둥하다. 휘둥포둥? 탱탱해, 탱글탱글해. 안 비리나? 응, 전혀 안 비리. 아, 진짜? 응, 요리 잘하셨네. 나도 먹어볼래. 버튼 이거 요리 잘못하면 억수 비리거든. 아, 뜨거워. 소식감은 소고기랑 비슷한데 장조림 같이. 장조림 같아. 갈비찜 느낌이네. 방금 닭 먹고 내가 이걸 먹었잖아. 쫄깃쫄깃하다. 탱글탱글하지? 안 비벼. 야, 요 국물에 밥 비벼 먹으면 맛있겠는데. 주스라고 하네. 땡큐. 오, 따끈따끈한 국물이 더 왔어. 이렇게 복잡해도 한쪽에서는 계속 음식 만들고 있고 또 음식 먹고. 야, 시장 통 점심 풍경은 똑같다. 우리가. 이제 좀 익숙해진 가짜 구루들을 지나 시장을 둘러보는 두 사람. 잠깐만. 이거 한글 간판이네. 오. 한글이 정겨운 이곳은 바라나시를 찾은 한국인들이 반드시 듣는다는 라시 골목이다. 라시는 인도의 전통 음료인데 신선한 야크의 젖을 발효시켜 만든 걸쭉한 요구르트에 각종 과일과 샤프란 오일을 더해 디저트로 즐긴다. 바나나씨가 라시로 굉장히 유명하단다. 그렇구만. 봐봐. 뭔데? 라시집이에요. 이집도 되게 유명해.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이거 석류 라시야? 그러니까 석류잖아. 파파야랑 석류랑 다 들어가 있어. 이게 커드. 커드. 우유를 발효시킨 그 아, 이걸로 가지고 먹고. 커드는 아무것도 넣지 않은 순수한 플레인 요구르트. 이걸 얼음과 함께 여러 번 저어서
시원하고 부드럽게 먹는다. 맛있게. 오, 셔싸다. 와일라 씨? 어? 꼬미. 예. 봐봐, 크기 보이나? 와, 어메이징. 어메이징. 석류 맛이 나니까. 새콤달콤하고 신선한 라시. 그 맛에 인도의 무더위도 잊어본다. 아, 괜찮아요. 괜찮아. 굿굿. 땡큐. 감사합니다.